47년 전에 무임 승차를 고백하며 열차 요금을 보내온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벗고 싶었다는 고백.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김민욱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부산역 역무실에 전달된 익명의 편지입니다.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편지를 쓴 남성은 47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서울에서 부산행 열차에 무임 승차를 했습니다. 당시 용무원이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 남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용서해줬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지인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전달하실 만한 그 용기가 안 났다고 합니다. 1967년 무궁화호 서울 부산 요금은 2,710원입니다. 이 남성이 이용한 열차는 무궁화호보다 저렴한 비둘기호였기 때문에 200배 가까운 무임 승차료를 낸 셈입니다. 갚으려고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초반 무임 승차를 했던 남성은 그 후 금융업계에서 자수성가한 뒤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의 양심 고백이 무임승차가 만연한 사회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